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53쪽입니다. 자, D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번은 짧은 단문들을 우리말로 옮기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죠 D one. The town seemed much smaller to me than I had thought it was. 자, 먼저 I had thought를 살펴보면 카마 없이 삽입된 삽입절이죠. 자, much smaller에서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비교급의 강조는 much, far, still, e v 같은 말을 비교급 바로 앞에 붙여서 훨씬, 더욱 이런 의미로 나타내죠. The town seemed much smaller to me. 그 도시는 나에게 훨씬 더 작아 보였다. than I had thought it was. 자, was 다음에 small이 생각된 것이니까 내가 그것이 작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정리해 보면 그 도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작아 보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보죠. 여러분, 나왔던 문장이죠? If ever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정어, 즉, seldom, rarely 같은 말 바로 뒤에 붙어서 설사, 뭐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He seldom, if ever, goes to church. 그는 비록 나간다고 해도 좀처럼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교회에 나가는 일이 아주 드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을 보겠습니다. 3. This book has few, if any, misprints. 자, 미스프린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프린트, 즉 오자를 말하죠. 자, 그리고 부정어 few나 little 다음에 if any가 사비꾸로 사용되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This book has few, if any, misprints. 이 책은 설령 오 자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비록 오 자가 있더라도 거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f any가 양보의 뜻으로 부정어 few의 의미를 강조해서 거의 없다는 것을 더 강하게 나타내지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이죠. 자, 이번 문제도 보면 and very wisely가 삽입된 문장인데요. 자, 이처럼, and plus 부사, 혹은 and plus 부사구의 형태가 문장 속에 삽입되면, 맨 나중에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he thought that it was best to do so.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and very wisely. 그런데 그것은 매우 현명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장은, it was very wise that he thought that it was best to do so.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 standing as it does on a hill, the church commands a very fine view. 자, 5번입니다. standing on a hill은 as it stands on a hill 즉 언덕에 있으므로 이런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죠. 자, 여기에 as it does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as it does는 현재 분사 standing 바로 뒤에 쓰여서 분사구문의 뜻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분사 즉 ing 형태의 분사구문에서 현재 분사 바로 뒤에 as plus 주어 t o 혹은 does가 삽입되면 분사 군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Commander fine view는 전망이 좋다 이런 뜻이니까 standing as it does on a hill 저렇게 언덕 위에 있으므로 the church commands a very fine view 그 교회는 전망이 매우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자 2번은 주어진 각 문장에서 공통어 혹은 공통어부를 찾아서 그 밑에다가 밑줄을 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E, on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자, of the people은 국민을 이런 뜻이죠.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Government, 정부는. Shall I perish from the earth? 자, 여기 shell은 일종의 예언을 나타내는 용법이죠. perish는 없어지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죠. 자, government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 공통으로 걸리는 공통어니까, 즉,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공통으로 government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government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자. w e cannot live by and for ourselves. 자 우선 문장만 척 봐도 죄기 대명사 ourselves가 전치사 by와 for의 공통으로 걸린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정답은 ourselves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ourselves가 전치사 by와 for의 공통으로 걸리니까 by ourselves, for ourselves 이런 형태가 되는데. by oneself 하면 혼자서, 즉, alone의 뜻도 있고, 또는 without others' help, 즉,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다시 말해, 혼자 힘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alone의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for one's own sake, 자, 이런 뜻도 있고, 문어체에서는 by oneself의 두 번째 뜻, 즉, 혼자 힘으로,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에요. 자, 해석을 해보죠. We cannot live by and for ourselves. 우리는 혼자서, 그리고 혼자임으로는 살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는 혼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죠. 3. He has not or has never had anyone to love him. 자, 3번 문제도 문장만 봐도 anyone to love him이 has not과 has never had의 공통의 목적을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죠? 자, 그래서 anyone to love him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He has not anyone to love him. 그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도 없으며, or 혹은 has never had anyone to love him.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도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없으며, 또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적도 결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Object는 목적, 목표 이런 뜻이고, suggestion은 제안, 혹은 조언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도주 후가 나왔네요. 뭐뭐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something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 자, 이런 뜻 말고도 an important person, 즉, 중요한 사람이나 인물, 자, 혹은 an important thing, 즉, 중요한 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My object is, 나의 목적은 뭐뭐이다. To make suggestions to those,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이죠? Who wish to be something,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and, 자, 또, to do something,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의 목적은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후 이하에 wish to be, 자 그리고 and to do someth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완전 자동사 B의 e 보호가 보이지 않죠. 자, 따라서 something이 공통어로 B의 e 보호도 되고 D의 목적도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wish to be something and wish to do something.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something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죠. 5. Always they seem to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her case. 자, 벌써 5번입니다. sympathize with는 뭐뭐를 동정하다 혹은 뭐뭐에 공감하다 이런 뜻도 있죠. 자, case는 경우, 사정 이런 뜻으로 사용되니까 always, 항상 They seemed to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는 것 같았고, and 또 sympathize with her case. 그녀의 사정을 동정하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해 항상 그들은 그녀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동정하는 것 같았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죠. 자이 문장에서도 보면 타동사 understand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죠. 자, 따라서 her case가 understand의 목적어도 되고 sympathize with에서 전시사 with의 목적어도 되는. 공통 목조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헐케이스 밑에 밑줄을 치면 되겠어요. 자, 그럼 6번으로 가겠습니다. 6. There is a memorable interval between the spoken and the written language. 자, 6번입니다. memorable 하면 원래 unforgettable, 즉 잊지 못할, 기억할 만한 자, 이런 뜻을 많이 사용되는데 자, 여기서는 현저한, 주목할 만한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인터벌은 정도나 질, 양 등의 차이 혹은 장소나 시간의 간격을 뜻하죠. There is a memorable interval. 현저한 차이가 있다. between, 뭐, 뭐 사이에 이런 얘기죠. The spoken and the written language. 구어와 문어 사이에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형용사 spoken 다음에 수식받는 명사가 없죠. 자, 그래서 language가 the spoken과 the written의 공통으로 걸리는 공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nguage에 밑줄을 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입니다. Seven. The birds were busily searching for and pursuing the insects. search for 하면 뭐 뭐를 찾다. 즉 look for하고 같은 뜻이죠. 자, 그다음에 u 수하면 뒤쫓다, 추적하다 혹은 추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보면 searching for 다음에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죠. 자, 따라서 the insects가 searching for와 펄스윙의 공통 목조한 것을 금방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i 밑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겠어요. The birds were busily searching for and pursuing the insect. 그 새들은 바삐 곤충을 찾아 그것들을 뒤쫓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번입니다. 자, F번은 D번과 마찬가지죠. 자, 짧은 단문들을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죠. F1 Kitty's beauty, it goes without saying, dazzled him. d a z z l 현혹시키다, 매혹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Kitty's beauty, Kitty의 아름다움이 It goes without saying, 두말할 것도 없이 dazzled him, 그를 매혹시켰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해석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좀더 살펴보면 It goes without saying은 원래 주절에 해당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문장 중간에 삽입된 것입니다. 자, 본래 어순대로 하면 It goes without saying that. Kelly's beauty dazzled hi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죠. To. He will, to be sure, come back by noon. 자, to be sure가 무슨 뜻이에요? 틀림없이, 확실히 이런 뜻이죠? 독립부정사 to be sure가 삽입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to be sure, 틀림없이 정오까지는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다음 3번으로 갑니다. 3. Much has been said and with reason against examination. With reason은 그럴만하여 당연하게 이런 뜻이고, 여기 against는 뭐뭐에 반대하여 이런 뜻이죠. and with reason이 문장 속에 삽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and plus 부사고 이런 형태가 문장 속에 삽입되면 맨 나중에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much has been said against the examination 많은 것이 시험에 반대하여 말해져 왔다 and with reason 그런데 그것은 그럴 만하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해 보면 시험을 반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은 그럴 만하다 그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4번입니다 for true greatness has little if anything to do with rank and power 자, 4번입니다. greatness는 위대함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have a little to do with 하면 뭐뭐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little 대신에 nothing이 들어가서 have a nothing to do with 하면 뭐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만약에 something이 들어가서 have a something to do with 하면 무슨 뜻일까요? 뭐뭐와 약간의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뭐뭐와 많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땐 much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have much to do with 하면, 뭐, 뭐, 많은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rank는 지위 계급 이런 뜻이고요. power는 권력이란 뜻이죠. 자, 여기 if anything은 앞에서 배웠던 어느 편인가 하면 이런 뜻이 아니고, 비록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f it has anything to do with rank and power. 설사 그것이 지위와 권력과 어떤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에서, 전부 생략되고, if anything만 남은 것입니다. 이때 it은 앞에 나온 true greatness를 봤죠. 자, 따라서 true greatness, 진정한 위대함은, 즉, 진실로 위대한 것은, if anything, 비록 관계가 있다선 치더라도, has little to do with rank and power, 지위와 권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5. Night fell and What was still worse. It began to rain. 자, 벌써 5번입니다. 자, 여기 fell은 fall의 과거형이죠. fall은 자동사로 다가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fall, fell, fallen. 이렇게 변하죠. 자, 그리고 what is plus 비교급 하면 더욱 뭐뭐한 것은 이런 의미가 되니까 what was still worse는 더더욱 나빴던 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still이 비교급 worse를 강조하니까 더더욱 나빴던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Night fell. 밤이 다가왔는데. And what was still worse? 더더욱 나빴던 것은 It began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6. Democracy is based on the idea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자, 6번입니다. Democracy는 민주주의라는 뜻이죠. Be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초를 두다, 뭐뭐에 바탕을 두다 이런 뜻이죠. 자그 다음에 create는 창조하다 이럴 뜻이니까 democracy is based on the idea 민주주의는 그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무슨 사상입니까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상이죠 정리하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idea와 the idea가 서로 동격관계가 되겠어요. 자, 다음 7번으로 가죠. 7. He forgot to take off his hat. A sure sign of confusion. 자, 7번입니다. Take off는 벗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반대로 입다는 뭘까요? Put on이죠. Confusion은 당황 혹은 혼동 이런 뜻이죠. He forgot to take off his hat. 그는 모자 벗는 것을 잊어버렸다. A sure sign of confusion. 그런데 그것은 당황의 확실한 표시였다. 정리하면 그는 모자 벗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그가 당황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sure sign of a confusion'이 앞 문장 전체에 대한 동격화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을 보죠. 8. i t was Sunday, always a dull day in London. 자 8번입니다. 덜은 지루한, 따분한 이런 뜻이고. Sunday와 Other day가 서로 동격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즉 그날은 런던에서는 항상 Other day, 따분한 날인 Sunday 일요일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다음 9번입니다. 9. We were expecting that you, a great athlete, would win the medal. 자, 9번입니다. athlete 운동선수, 특히 육상 선수를 가리키죠. 자, 그래서 데디아를 보면 You, 그리고 a great athlete이 서로 동격입니다. We were expecting that. 우리는 데디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You, a great athlete. 위대한 운동선수인 당신이 would win the medal. 메달을 딸 것을.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우리는 위대한 운동선수인 당신이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0번이 되겠습니다. 10. I am apt to judge my fellow men in comparison with myself. A wrong and foolish thing to do.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근데 좀 길죠? 자, I am apt to judge.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BF2부 정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이런 뜻이고요. In comparison with 뭐뭐 하면 뭐뭐와 비교해. 이런 뜻이니까. I am apt to judge my fellow men. 나는 내 동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In comparison with myself. 내 자신과 비교하여. 그런데 그것은 a wrong and foolish thing to do. 그릇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나는 내 자신과 비교하여 내 동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릇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wrong and foolish thing to do가 앞 문장 전체와 동격이 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A wrong and f u l l e s h thing to do에서 to do는 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 적 부정사지만 여기서는 별다른 의미 없이 관용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로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겠어요. 자 이것으로 D에서 F번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대부분 앞에서 배운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자 I-N-G as you are do 혹은 I-N-G as you are does 이런 형태로 분사구문을 강조하는 용법이나 if anything이 양보의 뜻으로 사용되는 용법은 처음 나왔죠. 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그녀를 내 일생 동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자, 이 영작 핵심은 내가 뭐뭐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자, 이 말을 little did I dream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누구의 일생 동안은 in one's life 하면 되니까 내 일생 동안, 자, 이것은 in my lif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녀를 내 일생 동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는, 자, 이것을 해보면 that절을 이용해서 that I would never see her again in my lif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시제일에 따라서 will이 would가 된 것이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녀를 내 일생 동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Little did I dream that I would never see her again in my lif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Little did I dream that I would never see her again in my life. 자, 다음 2번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이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it is 뭐뭐 that is important 이런 형식을 이용한 것이죠. 자, 무엇을 읽느냐. 자, 이것은 what we read. 어떻게 읽느냐는 how we 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이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a가 아니라 b. 이런 구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not a, but b.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 자, 이것은 not what we read, but how we rea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이다. It is not what we read, but how we read that is importa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t is not what we read, but how we read that is important. 자, 다음 3번입니다. 살 여유가 없는 것은 없이 지내라. 자, 이 영작 핵심은 이 장에서는 특수구문을 공부하는 장이니까 살 여유가 없는 것. 자, 이 말을 목적으로 하고 강조를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도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말 여유가 없다 하는 것은 cannot afford to 부정사. 자, 이런 형식을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살 여유가 없는 것. 자, 이 말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 a t 을 이용해서 네가 살 여유가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What you cannot afford to bu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없이 지내다 는 것은 Do without 뭐뭐, 이것을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살 여유가 없는 것은 없이 지내라. Do without what you cannot afford to bu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목적어인 What you cannot afford to buy를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What you cannot afford to buy do without. 이런 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What you cannot afford to buy do without. 자, 다음 4번입니다. 정직은 대부분의 경우 최선의 방책이다. 자, 이영의 핵심은 대부분의 경우. 자, 이 말을 문장 속에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구의 삽입.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먼저, 정직은 honesty, 방책은 policy,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in most cas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정직은 뭐뭐이다. honest is, 그 다음에 comma. 대부분의 경우, in most cases, 그 다음에 또 comma. 최선의 방책, the best policy,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구인 in most cases를 문장 속에 삽입해서 영작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Honesty is, in most cases, the best policy. 다음 5번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나는 매우 놀랐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라는 소식. 자, 이것을 the news that절 이런 형태로 the news와 that y e a 를 동격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뭐뭐에 놀라다는 것은 be surprised at. 자 이것을 쓰면 되죠. 자그 다음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은 the news that.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the news that he had died.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매우 놀란 시점보다 그가 죽은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완료로 had died. 이렇게 되야겠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나는 매우 놀랐다. I was very surprised at the news that he had di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다음 6번입니다. 어렸을 때 그는 불행하기도 양친을 잃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어렸을 때 하는 것을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이용해서 when 0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he was 0에서 he was가 생략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불행하기도 뭐뭐 하다 하는 것은 우리 1장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관용 표현이죠. 바로 have the misfortune to 부정사 이 표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양친을 잃다 하는 것은 lose one's parents 이런 식으로 lose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죠. 어렸을 때 when young 그는 불행하게도 양친을 잃었다. He had the misfortune to lose his parent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When young He had the misfortune to lose his parents. 자, 이제 마지막 7번 할 차례입니다. 자, 문제를 보죠. 그는 그 책을 오랫동안 원하다가 방금 그것을 샀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그 책을 오랫동안 원하다가 방금 그것을 샀다. 자, 이런 식이니까 그 책, 즉, The Book이 원하다 want와 사다 buy의 공통의 목조가 되도록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시제는 그는 그 책을 오랫동안 원하다가 방금 그것을 샀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의 의미와 완료의 의미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를 쓰겠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책을 오랫동안 원하다가 방금 그것을 샀다. He has long wanted and has just bought the boo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has long wanted and has just bought the book. 자, 이것으로 153쪽의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 있죠?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오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